15장 성경 중에 제일 유명하고 목회자님들이 제일 많이 설교하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그 당시 제일 사람들이 미워하던 증오의 대상이 바로 세리들이에요. 세리. 세리란 사람들은 그 당시 그 당시 온 세상이 로마의 속국이 됐고 식민지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로마에다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처럼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세리라는 옛날 우리 경상도에서도 사람들이 누굴 제일 미워했냐면 세금쟁이들을 미워했어요. 세금쟁이라 불렀어요. 그렇죠. 세금쟁이 막.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금쟁이 세리들을 미워한 이유는 이거는 세금을 누구한테 갖다 바쳐? 예. 그때 우리가 미워한 세금쟁이들은 다른 나라의 세금을 갖다 바치지 않고 자기들이 자꾸 먹어. 그런데 이제 근데 이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다가 가능한 한 더 많은 세금을 매겨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갖다 바치면 뭐란 게 있어? 리베이트란 게 있어요. 리베이트. 그래서 많이 갖다 뺏어서 많이 로마 정부에 바칠수록 로마 정부에서는 좋아하고 이제 리베이트도 많이 주고 그래서 세리들이 부자로 살아. 세리 그러면 다 부자야. 그 세리들이 너무 밉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미워서 세리들을 공격하고 폭행하고 그런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철저히 세리를 건드렸다가는 누가 와서 잡아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고 그렇게 세리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로서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저 세리 같은 놈은 절대로 하나님이 벌 줄 거야. 벌 주는 게 옳죠? 그렇죠. 그런 놈 벌 줘야지. 자, 근데 우리가 뉴스타트에 와서 배운 하나님은 그 세리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죄인들, 세리와 죄인, 죄인은 막 감옥 갔다 나온 전과자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완전히 그 사회로부터 왕따야. 그래서 사람들은 저것들은 뭐 죽으면 지옥 가게 돼 있다. 천국 어림도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내세에는 뭐요? 희망이 있어 없어? 희망 없어. 자기들도 알아. 자기 같은 것들이 천국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도 교회에서 아래로 훑어보고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
교회도 완전히 왕따 당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히 왕따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다른 국민들도 저런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만 나타났다 하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어.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제일 좋아해. 자, 그래서 어떤 표현을 이 성경은 하고 있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야. 모든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 다 모여 예수님이 오면.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제일 뭐요? 제일 앞줄에 앉아. 그게 앞줄에 앉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요. 제일 가까이 나온다. 이렇게 이 성경의 표현은 다 이런 표현까지도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 자, 왜 그럴까? 왜 세리와 죄인?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히 왕따 당한 자기 자신들도 자기 자신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거는 절대로 천국 못 갈 사람이고 하나님이 뭐를 내릴 사람들이야? 천벌을 내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만 오면 다 연락해가지고 빨리 와라, 지금 예수가 왔다.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제일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다. 왜? 왜 그럴까? 교회를 가면 쫓겨나,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반갑게 맞이. 그리고 그 예수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같은 악한 인간들도 나쁜 것들도 어떻게 사랑하신대. 예수님한테 와야만 어떤 하나님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조건 없이 사랑하신. 세리와 죄인들일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와,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같이 나쁜 것들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듣고 나면 생기가 나고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어. 자,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너무나 친절하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제일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누구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야. 그들은 너희 같이 악한 놈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미워해.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니 이 지도자들은 열받아 안 받아? 열받는 거지. 열받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받아서 서로 수군거립니다.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얘들이 오면 쫓아내야 될 텐데 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밥을 같이 먹어. 아무나 하고 밥 같이 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밥 같이 먹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어. 이 정도로 예수님은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그 여기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가르쳤다?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고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쳤다.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저 예수를 기회만 있으면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다. 여러분, 죽일 기회를 찾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라는 말은 누구에게? 바리새인들.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신다. 비유로 말씀하신다.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자, 이제 이 양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목자지.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목자입니다. 그렇죠? 양을 키우는. 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 마리를 어떻게 하면 잃으면 이렇게 잃으면 그랬어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잃은 양이라는, 라고 표현을 했는데, 잃었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목자 잘못이야. 그렇죠? 목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라는 동물들은 참 어리버리한 동물들이야. 양은 그 다들 동물들은 다 자기 방어책도 있고 깡다구도 부릴 줄 알고 그러는데 이 양들은 너무 순하고 어리버리해. 그리고 동물들은 이 진돗개 같은 동물들은 방향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돼. 방향을 확실히 하다. 그런데 이 양들은 방향 감각도 없어. 그러니까 겁이 많고. 그러니까 항상 목자가 가는 곳을 어떻게? 졸졸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목자 양은 이게 참 뭐 돌보기가 쉬워요. 목자가 일어서서 가자 그러면 뭐요? 그냥 뭐 졸졸졸졸 따라와. 근데 이제 양이 한 100마리가 정도 되면 숫자가 많아지면 그 중에 꼭 꼴통이 있어 없어. 유치원을 해보시면 꼴통이 있고, 골치 아픈 꼴통이
꼭 한두 명씩 깨워. 그렇죠. 예, 학교도 그렇고 꼴통들이 있어요. 그 꼴통 때문에 선생님들이 죽을 지경이지. 예. 그 양도 그렇대요. 그 중에 꼭 한 100마리가 되면 그 꼴통이 있대. 그래서 이 꼴통들은 아주 막무가내래. 근데 그 양들이 이 버섯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떤 버섯을 좋아한대. 그런데 이제 양들이 다 순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버섯이 많은 쪽에서 바람이 불면 양들이 그렇게 황홀해 한대. 아, 냄새 좋다. 그래도 버섯 따먹으러 안 간대. 왜? 무서웠어. 무서웠어. 양들은 뭐 이빨도 뭐 물고 늘어지지도 못하고, 하여튼 이 방어 수단이 전혀 없잖아요, 양들은. 그런데 그 꼴통들은 버섯 향기가 나면 자식들이 도망간대. 도망가. 도망가가지고는 돌아오지를 못한대, 이것들은.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들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라. 못 돌아가. 그래서 이제 버섯, 맛있는 버섯을 다 먹고, 독 없는 버섯을 다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리버리하게 돌아오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늑대한테 잡혀 먹고, 이제 이런 경우가 참 많대요. 아니면 이제, 그 뭐, 뻘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하여튼, 이런 놈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이 양들을 목자가 잃었다고 할 때, 목자가 잘못해서 잃는 경우는 없대. 토껴서 잃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만 토껴? 그 꼴통이 토껴. 토껴서 잃어버리는 거지. 목자는 양들이란 것은 안 토끼인데 그 겁이 많아가지고 목자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이라고 했다는 것이 자 여기에 이 목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양들은 우리 인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목자는 양이 토끼어도 어떻게? 자기가 잃었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왜 토끼였는데 잃었다고 할까? 요거 핵심이에요. 그 중에 한 마리가 토끼면 그래도 돼. 근데 그 중에 한 마리의 꼴통이 토끼면 그렇게 쓰면 그게 사실이야. 그게 정확한 서술이야. 그렇죠? 근데 왜 정확하게 사실대로 쓰지 않고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자, 양이 토꼈을 때는 그 죄가 누구 책임이요? 양 책임이지. 그런데 그 토낀 놈을 예수님은 예수라는 목자는 뭐라고 그런다고? 자기가 잃었다고 그래. 자, 그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남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면 내가 책임을 벗으려고 나는 책임 없어. 이거를 먼저 나타내게 급급하잖아. 그 새끼가 그 꼴통 그 새끼가 토꼈다고
그러면 나는 죄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라는 목자는 그 중에 한 마리를 내가 잃어버리면, 그거는 모든 죄의 토끼인죄의 책임은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겠다는 거야. 아, 이래서 성경은 이 한마디 말에도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을 쓴 사람들은 이 누가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도 그 한마디도 이렇게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면이라고 안 써.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서 썼다? 성령을 받아서 썼다. 저는 그거 100% 동의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러면, 자, 왜 예수님은 책임을 지시죠?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책임지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조건적이면 그 새끼가 토끼였다고 그러고 끝이야. 그죠? 나 책임 없어. 그 새끼가 토끼였어.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잃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야. 그렇죠? 나는 영옥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나는 당신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 사랑은 책임이 따라오는 거야.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의 치유야. 그렇죠? 그 치유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면 되잖아. 맡기면. 그 이거를 지금 환자들이 하지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든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입발림에 불과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건 맞지. 그럼 하나님이 진짜 인간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그 유전자도 만드시고 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유전자를 작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지고 내 몸에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도 매일매일 죽여주시고 뉴스타트를 배워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병을 고치신다는 게 확실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진실로 다가오질 않아,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입발림이라. 자, 그러면 지금 이 목자, 예수라는 이 목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 꼴통이 새끼를 구원해야 돼. 네, 찾아야 돼. 꼴통은 돌아올 생각이 없어. 돌아오지도 못해.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돼?
목자가 찾아 나서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왜 땅에 오신지 아세요? 이 꼴통들을 찾아 나선 거요. 그래서 예수가 인간이 돼서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안 오시면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또 우리와 함께 대화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그분을 모습으로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끝으로 뭐 할 수,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죽을 수 있도록 왔다 이거야. 인간의 몸으로 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죽을 수가 있지. 그렇죠. 몸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 그렇죠. 뭐 때문에 죽어야 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가 내 자신이 책임져야 될 나의 죄를 누가 책임지기 위하여 왔어요?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기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대신 책임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막 크게 선심 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한다면 당연한 거지.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고, 그렇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요. 사랑, 책임, 당연, 이건 같이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구원은 뭐요? 하나님의 책임이며 그것은 당연한 거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확실히 돼야 된다니까. 이렇게 정리가 확실히 돼야만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바보 같은 소리는 안 하게 된다 이거야. 자, 여러분. 어떤 엄마가 아주 귀여운 딸을 낳았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라떼 같은 딸을 낳았어. 가지고 이제 하루는 걔가 이제 다섯 살밖에 안 됐어. 그게 어느 날 강가 언덕에 피크닉을 갔어. 그래서 아주 그늘이 좋은 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그래서 엄마는 이제 뭐 싸운 김밥, 뭐 과일 이런 걸 이제 잘 하고 있는데, 그 이쁜 딸은 강가로 내려갔어. 그래서 엄마가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는 마라. 강가에서 그냥 물고기 있으면 보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다 갔는데, 이쁜 물고기가 있어. 지가 딱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굵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런데 들어가서 잡고 싶어. 한 발짝만 들어가면 돼. 한 발만. 그래서 보니까 엄마는 아직도 바빠. 일로 안 보고 있어. 아, 이게 한 발짝 들어가서 탁 하다 찔끔 미끄러졌어. 엄마를 봐줬어. 엄마!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강가에 가서 강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소리 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강에 들어갔어? 이러면 시간 없어. 엄마는 무조건적으로 당연히 그 딸을 구원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천국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런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까 이러고 있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뭐 하는 거요?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캐싸면서 너 내가 착하게 해야. 그런데 애가 뭐 자꾸 사람들은 회개해야 구원한다 그래. 아시겠죠? 그 회개라는 조건을 갖다 붙여. 그러면 엄마가 회개해야 엄마가 건져내지.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는 건져내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일단 건져내는 게 급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와,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몰랐습니다가 회개야. 자꾸 뭐 엄마 말을 안 듣고 물속에 들어가긴 했어요. 이런 행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엄마는 왜 들어갔냐 막 묻지도 않고 막 황급하게 뭐요? 들어가다가 강 옆에 있는 나무 가지에 찢겨서 이제 피가 났대요. 찢어져 가지고 그래도 막 피 나건 말건 뭐요? 요 피는 예수님이 흘린 피 얘기하려고 제가 한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잡아서 꺼내서 왔다고. 자기는 아직도 잘못했다고 회개도 안 했는데 건져낸 엄마. 그때 이제 딸은 회개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입에서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회개를 해야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마치 회개를 해야만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혹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벌 줄까봐 무서워서 하는 회개는 회개 아니에요. 그건 무서웠어. 두려웠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뭐가 우리를 회개케 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느끼고 그 느낀 사랑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진짜 회개다. 이 말이야. 진정한 회개.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누가복음.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 토끼인 것을 그러지 않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 차, 이거 그냥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자. 야, 이것도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제가 이 꼴통을 찾으러 간 목자라면, 예수님이 아니고, 이상구 목자라면, 이 꼴통들은 맨날 애를 먹여. 그렇잖아요. 유치원에서도 맨날 애를 먹인다고. 맨날 애를 먹이기 때문에 얘는 막 유치원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목자들도 막 이런 꼴통 양들은 뭐예요? 막 잃어버려도 막 편하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 자, 보통 목자는 99마리가 더 중요하니까 얘들만 내가 끌고 가면 된다. 이 꼴통 이 자식은 막 전에도 몇 번 그랬었고 앞으로도 애 먹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막 오늘로서 끝내자. 이렇게 하는 예수님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99마리 더 착하고 말 잘 듣는 99마리를 어떻게 놔두고 이 자식을 찾아 나선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같은 꼴통들을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꼴통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서 99마리 두고 그 잃은 것을 이상구 목자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잖아. 그 잃은 것을 대충 찾아보지 않겠느냐. 아, 이놈의 새끼 꼴통놈이 또 토끼어서, 아, 참 빨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 그리고 대충 찾아보다가 안 보이면 뭐예요? 야,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고, 뭐라 그래? 그 잃은 것을, 뭐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찾아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찾아, 뭐요? 다녀. 구석구석. 예? 구석구석 찾아다녀. 다녀. 어디 또 구석에 처박혀 있냐? 이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안 보이고
이렇게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이거 언제까지 찾아다닌다고? 찾을 때까지.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다니지 않는 것 같지만은 순간순간마다 지금 찾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그런 목자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발견했어. 이야, 찾았어. 여러분, 5시간을 찾느라고 왔다 갔다 하니 이 목자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다리가 얼마나 아플까. 그럼 이 찾으면, 이 장구 목자가 찾았다면, 그 양이 암컷이 나면, 이, 신경질 나까 안 나까? 당연히 신경질 났지. 당연히 신경질 났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찾아낸 즉 어떻게? 와, 네가 여기 있구나. 그 즐거이 뭐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깨 메고 찾았다 이게. 절대로 신경질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면 행복하겠어 안 하겠어? 내가 뭔가 또 악한 생각을 했고 또 누구를 미워했고 그래도 그래도 우리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소 없겠소?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어깨 메고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한다고? 집에 와서 그 벗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그 5시간 동안이나 막 모기한테 물리고 막 상처가 나고 막 그 고생을 하고도 잔치하자 잔치. 그만큼 우리를 찾아내고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은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하나도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요? 더 기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간단한 얘기예요.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잃음. 드라크마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화폐 종류가 많았어요. 그 뭐 한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5만 원짜리 화폐다.
운전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젊은 여자가 알바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지금 그 돈이 너무너무 소중해. 그렇죠? 이거 다 모아가지고 시집 갈 때, 이제 그러려고, 그래서 너무 귀하고 이래서 이제, 50만 원이 모였어. 그 운전이 10개예요. 그래서 꺼내서 하루는, 그 꺼내보는 게 즐거움이야. 그러다가 하나가 어떻게 해요? 똑 떨어졌어. 운전 쪽도 떼그르르 굴러가더니, 어디로 가버린지 모르겠어. 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자. 이 얘기는, 이 드라크마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은전을 찾아내야죠. 그렇죠? 그 드라크마를. 은전을 찾아내는 것, 그것은 구원이야.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지만은 이게 아주 좋은 얘기예요. 구원을 잘 설명하는 얘기야. 어떤 점을, 어떤 면을 설명해요? 첫째, 구원은 당연하다. 아, 그게 안 보이는 구석에 도망가서 찾는 거는 뭐예요? 당연하다 이거야. 왜 구원을, 자꾸 내가 얼마나 선해야, 선한 일을 해갖고. 이런 질문 하지 마라 이거야. 왜 너희들이 나에게는 이 드라크마만큼, 그 여자의 그 드라크마만큼, 너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하나가 너희들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찾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누구의 무엇이다? 그렇지,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지. 너희가 무슨 아주 선한 일을 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상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이 죄인들, 너희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처럼 보이지만은, 나에게는 예, 세리와 죄인들도 무엇과 똑같아?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나, 이 잃어버린 여자가 잃어버린 은전 한 드라크마나 다 똑같다 이 말이야. 내가 얘들을 죄악 속에서 뭐요? 구원해야 되는 건 나의 책임이요, 나의 사랑이요. 그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어린 딸이 물 속에 빠졌을 때 뭐 네가 왜 엄마 말 안 듣고 물 속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린 딸을 구원해내는 것은 엄마의 사랑이요, 책임이요, 당연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라야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지. 당연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조건이 있다면 내가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그렇죠. 왜?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충분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란 건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으라는 것은, 너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믿어달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거꾸로 우리를 가르쳐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하면 뭐요? 열심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조건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래야만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을 해가지고 너는 구원 천국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놈이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하고는 정 뭐요 반대라는 것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세리고 죄인들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이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나의 책임이다. 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탁 믿어지면 그때 어떻게 돼? 야! 이렇게 되지. 이때까지는 이걸 모르면 항상 내가 구원받기에 충분한가? 자꾸 나의 가치, 나의 뭐요? 자격.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도록,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도록 우리는 지금 세뇌가 돼 있어. 그 세뇌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이 진리를 알아야 돼. 구원은 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당연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이제 믿어지네.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십자가에서 내가 가면 천국에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잘 꼭 기억하셔야 돼서 이걸 또 한 번 제가 더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로마서 8장, 자, 성령이 오셔서, 친히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성령이 증언하죠. 그 성령이 오면 너는 세리 같은 사람이요, 그 죄인들 같은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네가 이 너의 구원이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 구원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믿어주니까 너무 고맙다. 나는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야 그러면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뭐요?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겠죠.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리와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그 엄마가 그 귀여운 딸을 말 안 들어도 그렇게 물에 빠져도 아무 질문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당연히 책임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는 것이 사랑이거늘 우리는 엄마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큼 착한지 안 착한지를 정말 따져보시는 분으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못된 조건적, 사단이 넣어준 조건적 그 세뇌로부터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